적으로 두고 있는 국내 현실과는 확연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다친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가 얼마만큼 잘 치료해주고 그다음에 생계를 보장해주고 또 재활을 해서 사회로 돌아오게 하느냐가 건강한 사회고, 다친 사람 전부 다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게 좋죠. 들어와 있는 게.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OECD 국가에서 거의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지난달 29일 현대제철 충남 당진 공장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전모 씨가 8층 난간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쇠파이프를 고정시키고 있던 벨트가 끊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프를 운송하는 이 천으로 된 끈이 이렇게 슬림 있습니다. 벨트. 예, 슬림 벨트. 사진상으로 보면 탈색된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돼서 탈색이 좀 될 정도로 오래된 끈이다. 재해 예방 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은 후진국청 사고의 전형이었습니다. 배관 작업을 하다가 안전 난간을 넘어서 이렇게 추락 사망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현장 상황이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동료 근로자들은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용광로 우회를 배관이 지나가는데 그 위에를 생명줄 하나 없이 안전시설 하나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걸어다니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죽든 말든 거의 신경을 안 써요. 죽으면 돈으로 보상해주면 되지. 공기만 빨리빨리 땡길 뿐이지 우리가 뭐 죽든 말든 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9만 2천여 명이 산업재해를 입었고 이 중 1,864명이 숨졌습니다. 하루에 5명 정도 우리 근로자가 사망을 하는 거고 막 250명 정도가 다치는 거죠. 특히 최근에는 3명 이상이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 사고가 작년부터 증가하는 추세에서 지금 산업재해 심각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 1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산업재해로 숨지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산업재해 전체 건수는 최하위입니다. 하인리히 법칙,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형 사고 한 건이 터지려면 관련 있는 작은 사고들이 29건 발생하게 되고 또 이에 앞서 사소한 징후들이 300건이나 일어나게 된다는 게 바로 하인리히 법칙입니다. 대형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하인리히 법칙이 맞지 않는 걸까요? 선뜻 산업재해로 신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사업주가 싫어할 테니까. 그래서 나에게 뭔가 인사상의 불이익이 올 것이라고 추정하기 때문에 불편해하죠. 산재가 낮다고 처벌하거나 산재가 낮다고만 감독하는 게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산재를 예방했는가, 노력을 했는가, 이런 정책으로 전환이 되면 기업이 산재가 낮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갖다가 하지 않은 걸 두려워하게 되고. 스카니아 엔진 조립 공장에 여성 근로자 한 명이 여기저기 참견을 하며 다닙니다. Well, thank you. This is coming to öga när du använder då. Avnöjda Ravin, ser allting bra ut. 페이자 씨는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보건대표입니다. 스웨덴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보건대표를, 50인 이상 사업장엔 안전보건위원회를 반드시 둬야 합니다. 940명이 일하는 이 공장에도 15명의 안전보건대표가 있습니다. Så brukar en ergonom komma in till vår avdelning och tipsa och vi brukar kontakta honom. Så fort vi är osäkra på någonting, till exempel en utdragsenhet, ett stallage som ser ostabilt ut, så brukar vi fråga, är det här okej? Är det säkert? 안전보건대표는 근로자들에 의해 선출되고 근로 환경에 관한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재해에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작업 중지권을 발동하기도 합니다. Eller press.
som pressade nav. Och sen lossnade, buff, ramlade. Och då stoppade.